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뽀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금쪽 같은 네튤립 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튤립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추식곡은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선화나 무스카리, 뭐 히아신스 등을 키우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의 사연은 뭐냐면 이 튤립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었는데 뿌리가 하나도 안난 상태에서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대로 두어도 꽃이 필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다 보면 뿌리가 아주 살짝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아주 살짝이라도 나면은 이 밑으로 수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정말 뿌리가 1도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튤립이 통통하죠? 여기 안에는 구근이,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양분이 들어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튤립이 수경재배가 가능한 이유도 물에서 그 어떠한 양분을 얻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있어서 그래서 수경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근에는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양분은 들어있는데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수분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 구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들의 씨앗 이런 형태의 공자에는 이 식물이 뿌리를 내고 그다음에 이 식물이 잎을 한두 개 정도 펼칠 만한 그런 양분과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튤립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기에 탄수화물을 더 저장을 해서 외부 도움 없이도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양분까지 저장해 놓기는 했지만 이 튤립 역시 잎이 한두 개 정도 날 정도의 수분이 이 구근 안에 있지.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근 자체의 수분만으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해 동안 뿌리 없이 싹을 틔우는 구근들을 봐왔지만 그런 경우에서 꽃을 피우고 또 정상적으로 개화해서 시드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뿌리도 안 나는데 싹이 나는 튤립은 왜 생겼을까? 이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제가 하고 있는 수경재배 튤립인데요. 보시면 성장 속도가 다 다르죠? 지금 얘네 넷은 사이즈가 고만고만하죠? 같은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대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온도대에 도달하면 싹을 내고 또 같은 온도대에 도달하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튤립들을 보면 이렇게 싹이 조금 난 애도 있고 거의 안난 애도 있고 왕창 난 애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왕창 난 애들 보면 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꽃봉오리의 색깔이 다 동일해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이렇듯 같은 품종의 튤립은 같은 시기에 뿌리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등 성장 속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튤립은 저마다 해당 온도에 도달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경재배를 여러 품종으로 하다 보면 어떤 온도대에서 다른 튤립들은 막 뿌리를 열심히 내는데 어떤 뿌리는 뿌리를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튤립은 그 온도대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뿌리를 안 내리는 튤립을 더 낮은 온도대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물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뿌리는 어둠 속에서 뻗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햇빛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어두운 곳에 놓아두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놓았다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뿌리 발달을 하지 않는 튤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대에 두어야 해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사진 속의 튤립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온도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싹을 낼수 있는 온도대에
도달해 버렸어요. 높은 온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층 더 뛰어서 만약에 개화하는 온도, 15도 이상의 그 온도대에 도달했다면 싹이 아직 덜 난 상태에서도 이제 꽃을 피우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든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튤립과 조직이 비슷한 이 양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 꼭다리라고 하죠. 이 기저부가 있는 이 심지 부분, 이 심지 부분을 얇게 썰어 줄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심지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또 이렇게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심지 부분을 도려내면 아직도 여기 안에 심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심지에서 다시 새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물에 꽂아서 수경 재배를 하면서 온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추운 곳에 두셔야 됩니다. 아주 춥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해요. 온도, 여기서 춥다라는 기준은 우리 사람 기준으로 추운 온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20도만 내려가도, 20도 이하로 내려가기만 해도 춥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튤립한테 우리가 말하는 춥다의 기준은 영상 10도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하에서 영상 10도 사이 온도대에 이 튤립을 놓되, 중요하실 점은 뿌리 발달을 유도하려면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빛이 아예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놓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베란다에 뒀는데 베란다에 벽면이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서 막 반사광이 결국엔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뿌리 부분만 검은 청 같은 걸로 가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구독자 중에 한 분은 이 밑에 부분, 요 뿌리 부분을 양말을 씌워가지고 가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 뿌리 부분을 어둡게 해주면 뿌리 발달이 유도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다시 정상적인 뿌리가 날 거예요. 중요한 점은 온도가 높으면 뿌리가 안 나고 계속 꽃이 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도를 10도 이하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약간 좀 초치는 것 같고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뿌리가 안 난 상태에서 싹이 많이 자란 경우에는 사실 이 싹이 날 수분 정도, 이 싹이 날 때까지 필요로 했던 수분 정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꽃봉오리에 포진되어 있던 수분을 싹이 끌어다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싹 안에 이제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꽃봉오리 상태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꽃봉오리가 말라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싹이 아직 조금 난 상태 라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심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뿌리 발달을 유도해볼겠지만, 만약에 좀 경과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 해에 꽃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뭐 꽃을 못 본다고 해서 튤립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뿌리가 다시 잘 나고 잎이 멀쩡하다면 그 잎으로 광합성을 해서 다시 구근에다가 이제 영양분을 비축을 하고, 그리고 그 비축된 구근으로 다음에 내년을 또 기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도 살려볼 수 있는 식물인데 내버려둬서 죽이게 되면 또 여러분들 마음이 또 편치 않을 거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를 이제 수경재배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뿌리가 안난 상태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추식구구는 화분에 심은 추식구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히아신스를 키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분에 심었는데 얘가 뿌리가 났나 안 났나 궁금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냥 위에서 이거를 슝 잡아 당기면 돼요. 저는 이게 수경재배니까 살살 잡아 당기고 있는데 흙이라면 좀더 세게 잡아 당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구근이 쏙 나오면 뿌리가 없어서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땡겼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뿌리 발달이 잘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 땡겼는데 쑥 나온다. 보니까 뿌리가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춥고 어두운 곳에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근을 늦게 사서 심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사서 심었을 때 2월, 지금 2월인데 지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사서 심었을 때 온도가 높아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싹 내려고 하고 꽃 피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10도 이하에다가 구근을 놓도록 해주세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영상 10도 이하이고 굉장히 어둡게. 위에다가 막 천을 막 이렇게 씌워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잘 나면 돼요. 지금 이 시기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 발달을 못하게 되면 튤립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경재배가 아니라 흙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도 이참에 뿌리는 잘 났나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좀 정확하게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해야겠다 싶을 때에는 제가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메일로 사진과 함께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